국제연합헌장. 국제연합의 근본 조직과 기본적 활동 원칙을 정한 근본법. 1944년 8에서 10월 미국 워싱턴 교회에 있는 톰바턴 오크스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 및 미국, 영국, 중국이라는 두 가지의 3국 회의에서 전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 작성되어 이것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안이 되었다. 그 후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을 거쳐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함으로써 10월 24일 발효되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것, 여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 등을 들고 있다. 국제연합의 여러 기구 중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이다. 제24조에 의하면 국제 간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할 중요한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고 있으며 평화의 파괴에 대한 강제 조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안전보장이사회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서 성립된다. 즉 5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국제연합에 있어서 강대국의 지위를 의미하며 강대국의 협조를 세계 평화 유지의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을 제외한다면 총회는 국제연합의 중심적인 기구이다. 총회는 전가입국으로 구성되고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헌장에 규정된 기구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여 가입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그 쌍방에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나 신탁통치이사회는 총회의 권위 아래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 헌장은 전문과 본문 111개조로 이루어지며 위에 든 규정 외에 지역적 결정,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헌장 개정, 그 밖에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노동헌장. 1919년 6월 28일 성립된 베르사유조약 제13편. 노동에 관한 주요 지도원칙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의 구성 절차가 선언되어 있으므로 국제노동기구 헌장이라고도 한다. 내용으로는 노동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과 노동자의 단결권, 적정임금, 1일 8시간, 주 48시간제, 아동노동의 금지와 연소자 노동의 제한, 남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1946년에 제19차 총회에서 이 헌장의 정신을 지도 원리로 삼을 것을 결의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